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세 개 정도를 골라서 저희가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좀 해볼까요? 아,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아모레지를 한번 아모레지.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방송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하락하는 지난주 한 5% 정도 장중에 하락하고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도 네. 지금 악재가 이제 선반영된 상황이고 이제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이후에 지금 한 거의 뭐 20% 가까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출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뭐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모레퍼시픽과 연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30억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거의 뭐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한 그러한 뭐 실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자회사들 이니스프리라든지 에뛰드 같은 그런 자회사들이 네.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도 15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구조조정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흑자 폭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그룹 전반적으로 즉 강력한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수적인 그러한 사업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효과가 이제 한 4분기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구조조정 효과,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모레지도 역시나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 주가 바닥권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는 아모레지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역시 지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으로 버텨도 된다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와이라노 첫 번째 아모레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아모레지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네. 정도의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한 1.79%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장중에 한 3% 넘게 뭐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가격대 한 27,500원 선 내외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차트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뭐 52주 최저가 거의 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4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점진적인 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눌림목 구간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52주 가장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만 3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난주에 정영 과장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아모레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영업이익이 1,651억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소비 침체 이런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실적이 선방을 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총 관리 계정 수가 658만 계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판매량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경기 침체 또 불황, 소비 둔화에 따라서 좀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지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지금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지금 렌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코웨이의 그런 현금 창출력이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PR 약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바닥권인 현재 시점을 좋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저가 매수에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도 역시 저가 매수할 기회가 좀 왔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코웨이도 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뭐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뭐 역사적인 가장 최저가 네.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당시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PR 한 10배 이상을 부여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PR 한 7배 정도 수준은 거의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대 부근인 한 5만 5천 원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 5만 원대 중반 가격대에서는 꾸준하게 이러한 저가 매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한 5만 원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손절 라인으로 한 5만 2천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웨이도 역시 역사적인 거의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웠고 이러면서 네. 고려아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3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원자료 가격 상승과 또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실적 부진이라는 점에서 네네.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이러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신사업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국내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련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안정적인 이러한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좀 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자원 순환 사업 같은 네. 이러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쪽에 이러한 성장 동력이 현재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거의 한 1조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제련 사업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
이러한 퍼포먼스가 좀 미래에 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도 이러한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영권 지분 경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8월 이후에 이러한 지분 경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 향후에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 뭐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여전히 좀 견조하고 탄탄하게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접근을 지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매수 가격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주가가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61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주가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이후부터 6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 박스권 이제 횡보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거의 평균, 최근 한 두 달여 평균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70만 원 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한 56만 원 선, 지금 한 1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또 최근 이 박스권 가당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6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까지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이 좋은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